Thank you.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기쁨으로 온전하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믿음 가운데 소명을 감당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잠잠히 주를 밟을 때 주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전쟁과 기근, 홍수와 가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폭우로 인해 생명을 잃고 재산대위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고 경제적, 재정적 손실로 인하여 소망을 잃은 이재민들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안일함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인천 순복음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구와 구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며 세워가는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터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거두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꿈나무 베데스다 청소년 대교구, 대학 청년 대교구 기관과 부서를 세워주시고 비전과 목표를 주셨습니다. 열흘 밤 동안 선교주와 수련회에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는 복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건강을 붙들어주시고 온 성도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의 아픔과 가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복이 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도와 사랑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지교회, 글로벌 하모니 교회, 유학생 선교센터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각양 은사와 달란트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밝은 미소, 따뜻한 말로 사랑과 격려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가 예수님을 대하듯 친절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기쁜 소리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구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하미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악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의 혀를 돌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시계 누리고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아름답게 만드셨고 더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름답게 만드셨고 더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아름답게 만드셨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들레헴 찬양대 오케스트라를 또 아름답게 만드셨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비하신 선물 그리고 그 복이 놀랍습니다. 깜짝 놀라게 우리를 채우실 거고 더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고 우리에게 하염없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곳에서 이 기쁨을 누리며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2010년 행복한 우리에게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검단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리베리 쇼트,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천에 대한 사람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교회 또 구속성전에서도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회의실, 5층 잠옷실에서 예배하시는데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예배하신 선물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격려하며 박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8월 첫째 주 2부 예배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염려할 것도 많은 세상이지만 여기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들이고 또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또 부르짖을 바들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께 아뢸 때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우신 샬롬으로 평강으로 응답으로 구원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일이 8월 15일입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가 77년이 되는 데고요. 또 대한민국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으로 나라가 서게 된 지 이제 또 74년이 되는 날이 내일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이 땅에 복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채우시고 모든 재능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맡은 그 자리에서 정말로 선한 일 이루고 더 풍성한 것들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복 내리시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려운 이웃들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요. 부역식구들, 가족들, 또 내 친구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 만나서 정말로 기도에 응답받고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점점 길어지죠. 딱 네 가지까지만 할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성수 장로님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 초려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원로 목사님이 췌장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일기 혈압 너무 깜짝 놀라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 날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췌장암이 빨리 발견되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셔서 아주 빨리 일기로 뭐 발견이 됐고 의사 선생님은 뭐 고민도 하지 말고 이건 바로 수술하는 거라고 잘 된 거라고 다른데 전이는 뭐 전혀 없다고 어제까지 지난 주일날 병원에 들어가셔서 급하게 들어가셔서 어제 금요일까지 검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전이된 건 하나도 없고 췌장 머리 쪽에 일기 2cm가 조금 안 됩니다. 2cm 조금 안 되는 암이 있어서 그 절제하는 수술을 하실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수술을 하실 거고 수술을 위해서 수요일날 들어가실 겁니다. 원로 목사님 뭐 건강하셔서요. 굉장히 건강하셔서요. 저희 집안은 병원을 잘 모릅니다. 병원에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병원 간 일이 제 큰아들이 이상하게 조금 아파서 뭐 교통사고 기흉으로 한 몇 번 그래서 그렇게 간 일 말고 애들 때문에 좀 병원에 갔었지만 어르신들 때문에 병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기도할 때마다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니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지키셨겠죠. 동생 그러니까 저 작은 아버지입니다. 작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서 8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뭐 전혀 건강에 문제 없으셨다가 뭐 좀 충격이 크셨어요. 충격이 크셔서 그때 갑자기 좀 당이 생기시고 그 당 말고는 별 문제 없이 아주 건강하셨는데 이번에 아마 그 오랜 당으로 뭐가 그랬는지 뭐가 됐는지 그래서 췌장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잘
하나님이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좋은 의사 만나서 아주 빨리 진단 나오니까 지난 주일날 들어가서 뭐 어제 그제까지 검사하고 바로 뭐 금요일날 수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기도해 주셔서 수술도 잘 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수술과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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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혼란한 세상,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많은 세상이고 같으나 주여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아버지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예배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주 앞에 하는데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아 아버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는 기도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여 하늘의 복이 넘치는 땅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하며 아버지의 뜻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둘러보면 아버지의 어려운 일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정신이 올랐는데 아버지는 이 이념에 따라 분열된 마음들 아버지의 혼란한 문화들 아버지의 지도자 지도자가 아버지의 나라의 민족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복되게 하시려 아버지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내시니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소명의 자리에서 아버지 나눠 주신 삶 아버지를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지개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소명의 삶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것 아버지의 귀하신 능력이 아버지의 교회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복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땅에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빌기 원합니다. 주의 사명함 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인도하심과 교회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넘치며 복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데 없는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자들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를 치료하시는 영원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문제에서 자유케 하며 없으며 아버지 지친 자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자들에게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주를 향한 믿음으로 굳게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의 이웃들 내 구역 식구들 아버지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힘이 되어주시고 주여 치료가 되어주시며 주여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핏을 풀어내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아버지 우리가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보입니다. 주의 사랑해 주신 가운데 자감을 입니다. 주여 주여 내 마음을 살피시고 오 우리의 모든 깊은 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가운데 하신 능력과 아버지의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원히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우신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님 거룩한 영혼을 채우시니 성령이 충만한 예배 아버지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거룩함으로 서며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원로 목사님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모든 성도들 기도 가운데 예배와 강건하게 주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동이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시사 아버지님의 순순히 주여 온전하게 아버지의 정신을 모니게 하시고 아버님의 속에 복될 수 있도록 주님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모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니 주여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과 주가 보내신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자유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가 주시는 부요함으로 아버지 땅에 가득
타는 줄 믿사오니 주는 모든 민족의 주가 되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가운데 부요함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주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나눠주신 삶의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막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들이 손에 채움을 주시며 아버지 강건한 믿음으로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연대자들을 치료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주여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수렁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친 곳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슬픔에 눌린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가슴 사랑을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의 치료가 임할지어다, 주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주의 우리의 간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간구와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하늘에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는 한량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주의 영이 운행하시며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주님 만나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의 끝에 서게 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가 주시는 하늘의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얼굴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잘 된 것처럼 목사가 잘 되며 강건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강건케 하는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인도하셨으니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수술의 과정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회복하는 일을 통하여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오니 진리의 영이시여 우리로 주의 말씀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영이시여 우리가 운동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이 좀 깁니다. 길지만 뭐 제목은 사실 간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성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한다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은 아니에요. 성실함으로 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까? 예,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받은 사람들 주의 말씀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예, 무겁게 받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니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 성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성실함으로 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건 무슨 냄새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하나님의 개선 행진에 세워놓으시죠. 우리가 찬란한 갑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며 서있던 콧노래를 부르며 주를 따르든 아니면 때로는 여기저기 상에서 그냥 절뚝거리며 주를 따르든 우리는 하나님의 개선 행진 그 행진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승리의 깃발을 날릴 때건 아니면 우리의 삶이 상에서 어찌면 눈물을 흘릴 때건 그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개선 행진의 길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항상이 그 개선 행진에 있기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아니면 연약하나 강건하나 승리했을 때나 때로는 우리가 패배했을 때나 세상이 우리를 박수를 칠 때나 아니면 세상의 조롱을 우리가 당할 때나 우리는 그 늘 승리의 행진에 있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냄새가 납니다.
승리할 때를 얻는 사람들, 하지만 실패하고 어려웠을 때 난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냄새가 안 나요.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냄새가 안 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선 행진에 늘 참여하도록 부름받아서 그렇게 걷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는 그 개선 행진의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는 다른 냄새가 아니에요. 그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렇게 늘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의 행진에 때로는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을 고치셔서 사람들의 뭐 추앙을 받으며 가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모욕과 위협 가운데 어찌면 뒤로 물러나 밤새도록 기도하시며 눈물 흘려야 될 때도 있었으나, 주께서는 그 길을 아버지의 승리의 길로 아시며 그렇게 걸어가셔서 자기의 승리를 위해서 걸어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걸어갔던 그 삶,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향기, 세상과는 다른 삶의 냄새입니다. 우리에게서도 그 냄새들이 나요. 어디선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다른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에서 쫓아 생명으로 이르게 하기도 하고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하는, 어쩌면 사람들의 운명을 갈라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 그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까 염려가 되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그 무거운 삶을 나는 끝까지 내가 말하고 또 말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내가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냄새가 때로는 애매할지 몰라도, 왜? 내가 그리스도처럼 늘 그렇게 그 개선 행진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못해서 내 냄새가 조금 희석되고 내가 그 행진에 들어간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 냄새가 조금 아리아리해질지 모르고, 내가 그 행진 말고 다른 행진에 참여했기 때문에 뭔가 섞여서 순수하게 그 냄새가 나지 않아, 정말로 생명으로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일도, 또 사망을 쫓아 사망으로 가게 하는 그 일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며 걷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 순종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순종을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며 살아갈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겠다고 바울이 다짐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삶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개선행진을 따르면 그 향기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내 소명의 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소명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오.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 말해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바울이 묻죠. 뭐 수사학적 질문이요. 너희 가운데 성령이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대답이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걸 묻는 겁니다. 예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귀하신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요, 구약에서는 보통 세 사람이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요. 왕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또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므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요? 선전하게 하려 하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뭐 선전하게 하려 하셨어요. 선전한다는 건 선포한다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셨어요. 원래 왕답게 살게 하셔요. 제사장으로 살게 하셔요. 왕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방법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내 소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 다른 세상을, 우리 집, 뭐 강아지를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으로 내 집이 하나님의 땅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아니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거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 일을, 왕의 길을 감당하려면 당연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하려면 내 마음을 바뀌어야 돼요. 완악하고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하셨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새기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아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왕으로 살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제사장으로 삽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어쩌면 나부터 하나님 앞에 중재가 돼야 되죠. 내 죄를 고합니다. 내 죄를 고하며 나가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며 나갑니다.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고 얘기하셔요. 우리가 용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또 하나씩 만들어가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는 그 대제사장으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계신 분이셔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게 분명하죠. 그렇다면 그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지자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믿으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고 또 선지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선지자는 예, 뭐하는 사람이요? 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개선행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부음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하는 사람들이고, 세 번째, 그럼 뭐가 남았겠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남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뭐 당연히 요한복음 1장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요. 말씀을 받은 사람, 주를 영접한 사람은 뭐라고요? 성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신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이요.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실함으로 주의 말씀, 그 말을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승리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예, 또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우리, 주를 영접한 우리는 또 성실함으로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인도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을 말하라고 부르신 것, 주의 말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 여러분들의 소명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말을 하십시오.
이 말을 하셔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먼저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무슨 모든 말들이 다 주의 말을 전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선지자들도 뭐 밥 가져와라, 뭐 밥 먹고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정말로 결정적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선지자들은 주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여러분들 말을 하는가요? 내 소명이 아버지라면 내가 아버지로서 내 이웃인 내 자녀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말하는가입니다. 말해야 되죠. 말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말을 하는가? 말을 하긴 하는데 온갖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있고 말하기도 하고 이게 주의 뜻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잘못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거짓 선지자, 그 사람들을 내가 치리라. 30절부터 32절에 예수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리고 제일 끝에 다 뭡니까?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거짓 선지자들 내가 치겠다고 얘기하셔요.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가? 그거 먼저 물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제대로 하는가? 그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먼저는 뭘 물어보냐고, 나는 이 말 하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주의 말을 합니까? 주의 말을 전합니까? 선지자처럼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소명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내 이웃들에게 나는 이 말을 전합니다. 꼭 해야 됩니까? 예,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말씀,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을 이끌어가는 자들 말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고,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예, 당연히 주의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요, 12절입니다. 10장 12절에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어떻게 하셔요?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셔요. 주님은 세상 모두를 부요케 하셔요. 충만하게 하고 채우게 하셔요.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복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러니 복을 얻는다. 그런데 점수로 뭐라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을 얻는데 어떻게 믿지 않고 부르겠느냐 묻는 거예요. 믿지 않고 어떻게 부르냐, 어떻게 믿으려면 듣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느냐, 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겠느냐. 그리고 뒤에는 뭐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고 놀랍다고 칭찬하셔요. 뭘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부요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말 겁니다. 하지만 그냥은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을 얻을 텐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결국 누가? 보내심 받은 사람들, 소명으로 보내심 받은 아버지가, 소명으로 보내심 받은 그 부장님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전해야, 그래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전하는 건 왜 전해야 됩니까? 이 땅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이 세상을 복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하셔요. 그것이 내 소명의 이웃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내가 말해야 그들이 믿습니다. 그들이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부요함,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믿음의 각을 내리셔. 나는 말하는 사람들, 나는 주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할 거고 나 새 생명을 얻은 나에게 주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하려면 잘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로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대로 말합니까?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위대한 선지자, 위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먼데 계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셔. 23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기만 하고 먼데 하나님은 아니니? 라고 물어요. 이 묻는 질문은 뭐죠?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는 먼데 있는 하나님인데 너네들 그거 모르냐? 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까이 있다고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먼데 계시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까? 예, 가까이 계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 예, 우리는 그건 믿습니다. 가까이 계시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가까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서 모른다고 핑계낼 수는 없어요. 아주 가까이 가까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네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네요. 맞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물으셔요?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가까이 계신 건 분명하지만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요? 멀리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멀리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입니다. 2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떤 하늘과 땅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기만 생각하지 마셔. 온 하늘과 우주를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입에만 두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셔.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우리 너머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먼데 하나님이고 너희는 모르냐.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졌다는 게 도대체 뭔데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고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어요. 하나님 멀리 계셔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멀리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정말로 조용해도 멀리 있는 걸 듣는 건 굉장히 어려운 판인데 지금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온갖 소음들과 자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이건 만만한 일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편한 대로 말하고 그냥 내가 안다고 내 마음이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주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주의 먼데 있는, 난 먼데 있는 하나님인데 그 먼데 있는 하나님에게 와서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마음에 있는 간교한 것들, 아니면 31절대로 하면 그냥 그들이 혀를 놀려서 그 입에 두었다는 말에 그냥 그게 자신감 뿜뿜한 거죠. 그런데 자기 입에 있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네 멋대로, 네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주의 말이라고 쏟아낸다는 거죠. 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것, 먼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는 그 간절한 시도입니다. 게다가 세상은 소음과 잡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소음과 잡음은 안팎으로 있어요. 그냥 우리 속에서 복대끼는 소리들이 들리죠. 우리 주변에 갱갱갱갱 하는 징소리와 깽다리 소리들이 엄청 들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먼데 계시죠. 그러니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전하려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 눈 떠야 되고 귀 열어야 되고 내 안에서 복닥되는 모든 소음과 잡음들 그것들 조용히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울리는 그 징과 깽가리 소리들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만만한 일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내 안에 있는 복닥되는 소리들 내 마음이 분노와 미움으로 복닥거려요. 내 마음이 분노와 미움으로 복닥거리고 있는데 내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에 가득 차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데 소는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잘 안 들려요. 용서하라는 말씀도 잘 안 들리고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온갖 소음들이 들리죠. 정치적인 이념들, 정치적인 분쟁들, 그 이야기들 많이 들립니다. 왼쪽의 소리들, 오른쪽의 소리들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때는 왼쪽의 소리가, 한때는 오른쪽의 소리가 그냥 유행하면서 그렇게 들려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왼쪽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뜻, 주의 말씀이고 오른쪽을 따르는 게 주의 말씀이라고. 아니, 하나님은 먼데 계셔서 이 얘기도 이 얘기도 아니고 이것들은 다 소음인데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 주의 말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우라는 아니면 진보 보수라는 교계에서 말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요. 그게 다 주의 말씀입니까? 천만에 아닌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내가 주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한다고. 아니요, 그렇게 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뭐라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데 계신데, 하나님 내가 나 여호와가 가까운 데만 있는 하나님이냐 물으신 거예요. 나 뭔데 있지 않냐, 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주의 말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말할 수 없습니다. 먼데 계신 하나님을 듣는 일,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음과 자극들, 내 안에 있는 소음들, 내 안에 복대끼는 소리들, 그 소리들 가라앉혀야 돼요. 세상의 온갖 이야기, 정치적인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온갖 문화적인, 뭐죠, 그 트렌드들이에요. 한때는 뭐죠, 정신없이 놀아새끼는 이야기, 한때는 또 뭘 굉장히 뭐죠, 사람들이 부드러운 이야기들, 그것들이 그냥 마구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소신있게 살아야 된다고 하고, 어떤 때는 화목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렇죠? 드라마도 보면 그래요. 아, 소신있게 하는 얘기가 멋지다고. 그 드라마가 유행할 때는 또 소신있게 나가는 게, 그게 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 어떤 때는 소신을 먹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런 드라마, 그런 문화, 그런 것이 유행할 때는, 아, 그래,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지. 아니요, 아니요. 먼데 계신 하나님을 듣는 것, 그것은 만만한 일 아닙니다.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하지? 네 마음에 있는 거, 네 입에 있는 거 그냥 말한다고 되는 거. 아니,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데 하나님을 기억하셔. 성실하게 들으셔야 돼요. 먼데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소음을 줄이시고 여러분들 집중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제대로 이 땅에 복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요하게 만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밀과 벌을 구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밀과 벌을 구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몽사를 말한대요. 꿈꾼 거 말한답니다. 그냥 꿈꾼 거 말해요. 지들 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그건 겨예요. 그건 비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건 미를 전해야 되는데, 사실은 꿈이라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여기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꿈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밀과 벼를 분별해야 돼요. 이 겨처럼 그냥 그들의 꿈을 말하는 것, 결국 마음에 간교한 것과 그들의 혀에 사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기 주님의 말씀, 밀들은요, 우리가 들었을 때 느낌이 좋고 편안한지 물어보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느낌이 좋고 편안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아닙니다. 그건 겹니다. 이상하네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아주 확고하게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를 요구합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그런 말씀 들으면 느낌이 좋고 평안한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무슨 하나님이 양아치는 얘기를 해야만 마음이 불편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약속의 이야기를 들어도요, 우리는 그렇게 느낌이 좋고, 그렇죠? 그리고 편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약속을 들으면, 그 은혜를 신뢰하고 그 은혜를 영접하면 당연히 바로 그때부터 내 삶의 변화, 그것들을 요구하는 소리가 내 영혼에 왕왕되고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면, 그 은혜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셔요? 이런 얘기는 평안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걸 보면 여러분의 웃음이 씩씩 나셔요? 아니죠. 그 은혜 앞에, 그 용서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막중한 무게가 내 삶을 짓누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들으면 여러분 숨이 제대로 쉬어지셔요? 울컥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꽉 막히는 거 아닙니까? 편한 느낌이요? 아니죠. 좋기는 커녕 걸리죠. 그냥 컥컥 걸리죠. 숨이 걸리고 내가 했던 일이 내 발걸음이 턱턱 예, 막혀지기 시작하고 내 손 내밀었던 것이 서는 것 아닙니까? 느낌이 좋고 평안하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느낌 좋고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 은혜의 약속과 말씀을 들어도 내가 은혜 안에서 이제 두려움 없이 살아야지 하는 그 말이 나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내려놓는 거, 염려를 내려놓는 거, 그 떨리는 일들이에요. 떨리는 일들이에요. 부담되는 일들이에요. 그냥 이전처럼 두려워하며 사는 게 나아요. 이전처럼 염려하고 사는 게 낫지. 내가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나야 된다는 그 말씀을 내가 그 은혜로 산다면 내가 두려워할 수 없겠구나. 내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염려를 내려놓아야지 하는 그 생각들이 그게 느낌이 좋고 평안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영접하면 예, 우리에게 분명한 영생과 그리고 은혜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느낌 좋고 평안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예수를 사랑함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린다고 여러분 결단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아니요. 마음뿐만 아니라 삶은 편안하던가요? 삶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교회 오셔야 되잖아요. 당장에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당장에 내가 놀고 먹는데 마음껏 썼던 거 하나님 앞에 내 물질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내가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성실하게 펴서 전하는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느낌 좋고 평안한 건 아닙니다. 그건 사인이에요. 그거는 비상등이에요.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를 불편하다는 게 맞아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덜컥하고 세워놓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 주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세웠던 말씀을 들어서 성실하게 그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왜?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느낌 좋고 평안할지 몰라요. 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말들의 특징 하나는 그렇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주의 이름을 잊게 만듭니다. 27절이요.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말들이요.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말들, 그 말들은 어떤 말이냐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주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관한 것도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주의 이름은 부재해요. 점점점 잊혀져 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증언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 말이 전혀 없다면 잊혀져 가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주님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주님의 일과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 그 자리, 내 부모로서 내 자녀의 그 자리에서는요 주의 이름은 잊혀져 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방식이요.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주의 일을 말하지 않아요. 주가 행하신 행사에 대하여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선행진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그 말을 하게 맡기셨는데 우리는 거짓 선지자처럼 그렇게 주의 행사를 말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건 예 유익이 없는 삶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치신다는 그 삶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 주가 주시는 부요하심, 주가 채우시는 풍요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죄를 얘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증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남편으로서 그 일을 해주셔요.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그 일을 해주시고 부장님으로서 그 일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문화 안에서 그 일을 해주시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주에 관하여 주님에 대한 증언들 그것을 하셔요. 그 말 안 하면 그 말 없이 다른 말들만 하면 거짓 선지자처럼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맡겨진 말을 못하는 말을 하는데 결국 그 말들이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또 다른 방식은요. 주님에 대해서 말은 해요. 하지만 그 주님에 대해서 하는 말 몽땅이다. 정말로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헛된 신들, 다른 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들을 그려내냐면요, 만만한 신들을 그려내는 거예요. 어떤 요구도 없고 위협도 안 되는 신들, 그냥 마냥마냥 평화를 얘기하는 신들, 우리를 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신들, 그 신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 다른 이야기들을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요. 다 괜찮대죠. 아니요, 다 괜찮지 않은데 다 괜찮다고 얘기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그냥 화목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 아니요,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잊게 만드는 방법이요. 주의 이름을 아예 말 안 하는지, 하지만 주님이라고 하면서 아예 다른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결처럼 말하면 안 돼요. 밀과 결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 말해야 되는지 점점 감이 잡혀요. 마지막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제일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불이고 방망이임을 기억하셔. 주님의 말씀은 불이셔요. 주님의 말씀은 방망이입니다. 해머예요. 뭐 이렇게 막 돌게 어마어마한 큰 스네지라고 합니다. 스네지 해머들이죠. 그 해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불이고 방망이예요. 불은 밝혀줍니다. 그리고 불은 태워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불은 만질 수 없어요. 불은 쉽게 제어되지 않습니다. 잘못 다뤘다가는 예, 불에 대입니다. 방망이 마찬가지예요. 방망이 산산조각됩니다. 방망이 잘못 다루면 다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불이고 방망이임을 기억하셔. 이 얘기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방식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다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전한다는 사람들은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이요, 받아서 전하죠. 그러니 그 중간 시간 동안에 뭐 하는 거야? 내가 주님 말씀을 담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근데 이건 불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화상이 될 수 있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조심.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 성실하게 전하는 사람들, 저는 그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조심하셔. 만원이 여기지 마셔. 주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시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가볍게 하지 마셔. 아, 인생은 좀 가볍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무겁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걸으라고 얘기해요. 견고하게 걸으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조심조심 다루셔요. 하지만 또 불과 방망이를 기억하시며, 불과 방망이의 유익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불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인류 역사에 불이라는 게 만들어내는 그 귀한 변화들과 그리고 놀라운 능력, 그것도 잊지 마셔. 불이 뭐 내연기관이죠. 내연기관이 요새는 뭐 원자력이 뭐 여러 가지, 결국은 불이. 그래서 뭐 프로메테우스 신화도 있지 않습니까?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주면서 뭐 그런 이야기. 불이 가지고 있는 능력, 주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이런 것들 기억하시오. 주의 말씀은 불이에요.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방망이요, 산산을 부술 겁니다. 강한 바위도 깨뜨릴 거예요. 그렇지만 조심하십시오. 조심조심 다뤄주세요. 하지만 이 방망이, 이 해머는요, 또 놀라운 능력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영화 토르였나요? 토르에서 그 아버지가, 왕이 오딘이 토르한테 하는 말을 했어요. 그 무슨 도끼인데, 그 뭔데요? 뭘 그걸 주면서 이거는 부수기도 하고 이거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왕에게는 아주 적합한 표시예요. 왕은 부숴야 돼요. 그리고 왕은 또 새로 만들어야 돼요. 망치가 부숴요. 그리고 망치가 만듭니다. 해머,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조심조심 다루지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날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조심해서 그 먼데 있는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받은 그 말씀은 조심조심,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때 이건 불이고 이건 방망이. 여기 새 역사가 펼쳐질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받은 사명,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 성실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여러분들 이렇게 감격으로 받으시고 조심하게 받으셔서요, 정말로 신실하고 진실되게 듣고 또 신실하고 진실되게 받은 바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러니 받기도 어렵습니다만 전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소음이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크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힘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힘주셔야 돼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힘있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무슨 방송 설교가 되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내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행진에서 내 이웃에게 내가 말해야 되는 그때 아주 명확하고 그리고 힘있게 내가 먼 데로부터 받은 그 주의 말씀을 여러분을 전하기 시작하십시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듣고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 주가 주시는 부유함, 그 복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에게 주가 주시는 부유함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부모들, 먼 데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세상의 소음과 잡음에 흔들려서 내 마음에 나오는 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이야. 먼 데로부터 받은 그 말씀, 그 불과 방망이의 말씀, 조심조심 성실하게. 하지만 이것이 불과 방망이니 이것이 새롭게 짓고 또 새 능력으로 새 일을 이룰 것을 믿으며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을 전해주기 시작하셔. 거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주의 부요와 풍요를 내 자녀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렇게 전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땅은 지금 기간이래요. 물이 없어서가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들려져 봐야 몽사를 말하는 거짓말들, 마음의 완악함과 그리고 그 요삼에서 나오는 말들,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세상, 그 세상은 물이 많아도 목마른 기간의 땅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우리 인천수 목회, 여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이 빈곤한 세상에 먼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성실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심조심 받아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내 소명에 대해서 내 이웃들에게 말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냥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불과 방망이와 같은 말씀, 정말로 주가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과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놀라운 소망의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전하고 또 말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라 그 말씀을 받아 성실하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성실하게 전함으로 이 귀한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로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참된 선지자 이 민족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되기를 합니다. 가까운데 계실 뿐 아니라 먼데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만만하게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 이 불과 이 방망이를 주여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하지만 또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 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신실하게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신실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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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옵소서. 아버지와 귀머거리 갖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눈먼지 같은 데 들리지 말고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가까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니라 먼데 계신 하나님의 뱀입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입에 있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다가갑니다. 아버지 내 만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엄청나므로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재단 숯불을 위해 입술에 대시고 재단 숯불을 위해 귀에 대시사라. 먼데서는 주의 말씀 받아들게 하시고 주여 모험과 입술로 주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여가여 몇개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애매하게 말하지 말게 하시고 얼버무리지 말게 하시고 주여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자녀에게 내 가족들에게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 일터에서 아버지의 교회에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여 받은 바 주의 말씀 불과 왕망이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조심조심히 사망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의 불과 왕망이 이르는 놀라운 새로운 변화와 하나님 역사심을 기대하며 아버지 말씀 전하오는 말씀하신 그대로 주여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사 주의 부여하심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명을 하나님에게 하시고 아버지 이 능력을 늘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니 이 땅의 민족에게 복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의 민족에게 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나를 부르셨으니 부르심을 영원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가 내려주신 사람 그 소명의 자리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서로 인사하여 불과 방방이를 전합시다. 불과 방방이를 전합시다. 불과 방방이를 전합시다. 불과 방방이 뭐 방화범 되라는 거 아니고요. 다 때려 부시라는 거 아닙니다. 불과 방방이는 내가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불과 방방이가 거기 가서 일으켜낼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바꿔내는 불들, 그리고 그 방방이, 그 망치가 새롭게 건설하는 새로운 도시와 집들, 그것들을 꿈꾸며 전하셔 새 역사를 기대하는 불과 방방이 주의 말씀을 받은 바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1절만 찬송하시고 주님 앞에 또 예배한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창이 뜨고 내보다 이게 눈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귀 있으시는 담임 목사님 담임에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한 주간 기도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21일 날 다음 주일입니다. 신예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1년 동안 우리 새롭게 우리 교회 오셔서 예수 믿으신 분들 많으셔요. 그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침례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많이들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교육이 오늘 수요일 또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시간 보시고 오셔서 같이들 또 교육을 받으시고 또 침례 당일에는 함께들 오셔서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그리고 내일 광야 40일 새벽기도의 61차 수료, 62차 개강입니다. 벌써 입추가 지났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가을이에요. 근데 사실은 가을 같지는 않죠. 그래도 계절이 분명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이 생기시죠. 아이들 아마 이제 뭐죠? 대학 가는 친구들 뭐 수시, 뭐 정시 그래서 대학 가는 준비들이 좀 더 뭐 심각해질 거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 졸업을 앞둔 친구들, 또 기도하는 일들 많고 뭐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지만 또 끝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산업이 변화 가운데 길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 많고 또 계절이 바뀌며 새롭게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 제목의 공책들 다시 한번 다 꼭꼭 눌러서 쓰시고 그 기도 제목들 쓰시고 새벽에 함께 나와서 또 앞으로 40일 동안 한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더운 여름 40일 동안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기도로 또 나라가 이만큼 또 교회가 이만큼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이 그렇게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기도 용사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고 쏟아내야 되는 분들 어디 헤매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는 귀한 광야 40일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머리를 깎는 미용 공사를 하십니다. 아마 예배 끝나고 가시면 65살 이상 되신 분들 머리 깎아주실 거예요. 세신자는 나이 제한 없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 얼굴이 노안이다 싶으면 세신자입니다 라고 하면 깎아주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가서 또 즐겁게도 격려해 주시고 또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격려해 주셔요. 더운데 우리 남성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교통 그 봉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실내에 있는데도 더운데 밖은 얼마나 덥습니까? 게다가 교통 정리하는 게 그게 그렇게 뭐 즐겁고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또 교통정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교통정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그랬는데도 그 일들 잘 감당하고 계셔요. 우리 여성교회 또 탄회한데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또 기쁨을 나눠주셔서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감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원로 목사님 이번 주에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셨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좀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서로 인사하고 격려합시다. 격려하실 때요. 주님이 우리를 부요케하십니다. 이건 주님 우리를 부요케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요케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들을 부요케하십니다. 언제 그래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부요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로 세상을 그렇게 복되게 하셔서 아마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하는 가장 분명하고 특별한 길이 이 불과 방망이를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또 이 일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하나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 여기 한들 천성을 다해 준비한 여러분들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루만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 하늘아버지 은혜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좋으신 아버지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또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나누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손이 하는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열매들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기업이 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일자리를 아직 구하지 못하는
주님께서 기업을 허락하여 주셨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받은 바 그 귀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전하고 또 전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부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